총장님, 네, 과연 우리 청춘 노래자랑의 최우수상, 와, 이분들이 될 줄 알았습니다. 10번 신하이들이 150만원 총장님 고맙습니다. 네. 네, 총장님이 최우수상하고 사진 한번 찍자고. 네. 자. 자, 우리 송파구 화이팅! 네, 필름 들었나, 그거? 감사합니다, 총장님. 고맙습니다. 야, 너네들 좀 나와. 자, 요 이분들 나가나? 서 계세요. 나가지 마세요. 조금만 참아주시고. 오케이, 자, 앵콜송 할 거니까. 자려. 네, 이분들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기분 어떠세요? 네, 어디에 쓸까요? 어머니, 부모님 좀 드리고 남는 거 저희 놀러 갈 때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머니, 부모님한테 5만 원밖에 안 가겠습니다. 가서 쓰려면 어떻게 쓸까? 저 그냥 애들이랑 다 같이 즐겁게 놀겠습니다. 오늘 하루! 네,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좀 기려야지. 여기는 어디에 쓸까? 네, 저도 좋은 데 쓰고 부모님도 드리고요. 친구들이랑도 재밌는 거 보고. 그렇게만 쓴다면요, 500만 원을 줘도 안 아깝죠?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청춘 노래 잘 보시고요. 가수도 또 나오시고, 그러나 네, 학생이신 분 잘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어떤 분이 최우수상인가 노래 한번 더 들으시고요.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송파구 화이팅 하시고 벚꽃 한 바퀴 돌고, 네, 여러분의 추억을 우리 청춘 노래자랑과 함께 또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채널 넘버 1번과 함께 좋은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앵콜송 선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깨꼬리 나는냐 오늘도 술래. 어두워져가는 골목에 서면 어린 시절 술래 잡기 생각이 날 거야. 모두 다 숨어버려 서성거리다 무서운 생각이 날 그만 울어버렸네. 하나둘 아이들은 돌아가 버리고 조용한 집 위로 저가리 떠올 때 까맣게 기가 그첫 번째 기대한다. 꾀꼬리 나는냐 언제나 술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춘 노래자랑 송파 석촌호수 벚꽃을 찍는 녹화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녹화본은 4월 22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딜라이브 송파 케이블 방송 1번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송파구 지역 주민이 아니시더라도요, 딜라이브 케이블 방송 시청자분들은 모두 1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